안녕하세요. 작가 홍하사입니다. 작년 1월 10일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재팬 에어라인, 즉 JAL은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을 추대하기로 결정했죠. 일본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영의 신에게 국민 항공사인 JAL의 경영을 맡겨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2월 10일 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길지 않은 인생을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JAL의 회생에 관해서 수익을 좀 늘리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말로 간단 명료하게 기사 회생의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일본 교세라의 창업주이면서 회장입니다. 이른바 아메바 경영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아주 교토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죠. 이 교세라는 1959년 종업원 28명으로 창업을 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이 무려 4,900배를 성장했고 종업원 5만 600명, 매출 1조 엔이 넘는 현재 세라믹 필터 분야 세계 1위의 기업입니다. 이나모리 회장이 JAL 항공에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직원 모두가 손익 계산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경영 핵심인 매월, 매주, 매일 수익이 상승하는지 그 손익 계산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 다음에 작은 조직으로 나눠서 각 소집단이 모두 이익을 내는 기업 구조를 만들자라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앞으로 약 2년에서 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이른바 무급 회장으로 근무하러 들어갔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런 배짱 있는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말이죠.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인연이 많습니다. 바로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우장춘 박사가 그 양반의 장인입니다. 바로 우장춘 박사의 사위죠. 본래 그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공습을 하는 바람에 그 인쇄소가 그냥 불에 타가지고 재떨게 됐죠. 거기다 집도 타버리고 부모님하고 6남매가 모두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이 종이에다 풀칠을 해가지고 종이 봉투를 만들어서 상점에 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학교 입시에 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중학교도 처음에는 못 다녔고 결핵에 걸려서 또 딴 사람에게 전염될까봐 뚝 떨어져서 혼자 사는 등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신히 공부를 해서 가고시마 대학, 저 큐슈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 대학에 공학부의 응용화학과를 졸업했죠. 1955년 교토에 있는 에자, 그 전봇대에 있는 세라믹으로 만든 에자 생산업체인 쇼후공업이라는 회사에 이제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일본에서 최초로 그 고압 초자를 만든 아주 한때는 그 우량 회사였습니다. 헌데 이 이나모리 회장이 입사를 하고 난 얼마 후에 이 회사가 파산 직전으로 몰리게 됩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아주 위험해지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이 사람은 아주 연구에 열심히 몰두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때라고는 연구실밖에 없었죠. 아주 외롭고 고독했지만 그런 하여튼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마쓰시다 그 전자공업 온라인의 그 파나소닉이죠. 거기서 마침 그 TV 불안간에 전자총에 사용하는 전연용 세라믹 부품인 U자 캐리시마의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나모리는 그때까지 연구하고 있던 자기를 응용해서 이건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물은 아주 미세한 분말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성형이 쉽지 않았지만은 한 1년 동안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합성에 성공을 하죠. 테레비 수요가 일본에서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사람이 만든 그 연구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2년 후에 결국 그는 그 합성 수요의 개발팀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다 망해가던 이 쇼후의 회사의 세라믹 수요는 날로 아주 그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뭐 종업원들이 뭐 물건 되게 바빠졌죠. 그러다가 또 문제가 또 터집니다. 회사가 대규모 춘투, 즉 그 봄에 그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거기에 휘말린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춘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남아서 계속 연구를 하게 하는 거죠. 이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명성, 기술력, 성실성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은 입사 3년째 새로 부임한 기술 감독하고 이 불화가 생기는 바람에 도저히 이제 더 못 있겠다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 옛날의 상사인 그 아오야마 마사지라는 사람이 같이 좀 일을 해보자 하고 손을 내밀죠. 자네 기술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라 라고 하면서 300만 엔을 이나모리에게 줬습니다. 또 다른 그 옆에 있는 동료에 있던 니셰 다이치 씨는 자신의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1000만 엔을 또 마련해 주죠. 그는 쇼우 공업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7명,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사원 20명을 포함해서 총 28명의 작은 기업으로 교세라라는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운명을 함께 하기로 한 창업 동지 8사람은 남의 회사 창고를 빌려서 거기에서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서약서로 피를 묻혀가면서 서명을 합니다. 한 사람은 56살이 아주 고령의 기업 기술자였고 나머지는 모두 20살, 20대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치 단결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여기 동지들이 모여 피로서 약속하노라 라는 내용을 쓴 겁니다. 1959년 4월 1일 전기로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나모리 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해결책을 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설득이었습니다. 쇼우 공업 시절부터 지금 흔들리면 우리 모두 공멸이라는 말로 직원들에게 참고 노력하자고 설득해왔죠. 그 대신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와도 직원을 줄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설득이 진화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세라 필로소피 수첩입니다. 즉 교세라의 철학을 적은 수첩이죠. 기업을 세계적 대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교세라 필로소피 수첩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의 장기적 성공은 고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데서 온다. 기업의 의견이 불일치는 그 조직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진정한 창조는 상식을 거부할 때 나타나며 전통적으로 인정된 과학 지식을 과감히 거부하라 라는 등 수많은 명언이 적혀 있는데요. 올해 82세인 그는 주당 가격이 1엔까지 떨어진 잘 이 항공을 교세라 필로소피 경영으로 완전히 회전시켰습니다. 이른바 아메바 경영의 승리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아메바 경영은 일본 전국의 기업에 퍼져나가서 또 다른 진화를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우리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